안녕하세요. 커피쟁이 호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마시는 블랙커피가 사실은 아메리카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블랙커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커피는 다양한 추출법에 의해서 그 맛과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커피 매니아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방식의 커피를 하나씩 정해서 마시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블랙커피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특징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의 블랙커피는 아메리카노, 핸드드립, 콜드브루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각자 커피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까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블랙커피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카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뉴이기도 하고요.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부기압으로 짜내듯이 짧은 시간 동안 추출하는 방식의 커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성분도 많이 섞여서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덕분에 전반적으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깊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된 필터를 통해서 커피 원두를 거르고 분쇄도가 가늘게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음료에 미세한 커피가루가 남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입안에 거친 잔여감이 남게 되죠. 하지만 가장 추출 시간이 짧은 메뉴이기도 하고 에스프레소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음료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 접하기 쉬운 블랙커피입니다. 핸드드립. 핸드드립은 드리퍼라는 도구에 필터를 올리고 원두를 담아서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리마시는 커피입니다. 도구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도 않고 추출하는 사람이 직접 많은 부분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소를 재미로 받아들여서 홈카페로도 많이 이용되죠. 주로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커피가루를 걸러내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오일 성분은 음료에 섞이지 않게 돼요. 덕분에 보다 깔끔한 맛과 선명한 커피의 캐릭터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커피의 부정적인 맛도 더 잘 느껴지고 만일 커피의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산미가 도드라지는 등의 부정적인 뉘앙스도 쉽게 느껴질 수 있죠. 핸드드립, 필터드립, 푸어오버 등의 여러가지 형태로 불리기도 하고 현재 스페셜티 커피가 유행하는 시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추출 방식이기도 합니다. 콜드브루. 콜드브루는 대표적으로 더치커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콜드브루는 뜨겁지 않은 물로 추출하는 모든 커피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약 1도 정도에서 35도 정도 사이의 온도의 물로 추출을 하면 일단은 콜드브루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차갑다라는 콜드와 우려내다라는 브루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콜드브루 방식은 저온에서 긴 시간 동안 물과 커피가 접촉하면서 우려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콜드브루 특유의 다크초콜릿을 연상시키는 살짝 꼬름한 뉘앙스가 느껴지고요. 또 특유의 개운한 마무리가 콜드브루의 특징이죠. 하지만 커피의 캐릭터가 잘 느껴지지 않고 단조로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프랜차이즈나 대기업들의 마케팅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고 소비가 많아진 케이스예요. 세 가지의 맛의 개성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메리카노는 부드러운 풍미, 깊은 바디감이 장점이지만 입에 거칠게 남는 잔여감이 특징이에요. 핸드드립은 깔끔한 향미, 그리고 선명한 커피의 캐릭터를 느끼기엔 좋으나 부정적인 맛도 잘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드브루는 특유의 개성 있는 풍미와 개운한 마무리가 좋지만 제조하기가 오래 걸리고 커피의 뉘앙스도 단조로워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한 맛을 좋아하시면 아메리카노, 깔끔하고 선명한 커피를 좋아하시면 핸드드립, 개성 있는 느낌을 좋아하시면 콜드브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랙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는 블랙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모두들 근처 카페로 찾아가서 한 잔씩 사드셔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내린 필터드립 커피를 좋아해서 영상 업로드 후에 한 잔 마셔볼까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커피쟁이 호랑이였고요. 슬기로운 커피 생활이었습니다. 또 봐요.